그동안 마감재로 유리를 활용하려면 시공 과정이 복잡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요. 올 상반기 새로운 개념의 데코 패널이 출시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 간단한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와 다양한 디자인까지 기존 자재에 비해 여러모로 장점을 갖추고 있는 신개념 데코 패널에 대해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공기 단축을 통한 원가 절감입니다. 한 마감재 전문 업체가 디자인 강화 유리와 성형 스티로폼을 붙여 만든 데코 패널이 올 3월 특허를 받으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감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 비교 대상 그 건축물 대비 30%의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전까지는 건물 내외장재로 유리를 활용하려면 나무 합판을 덧대는 등 면 고르기 작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자체 개발한 지지못을 벽에 부착하고 강화 유리판 뒷면에 우레탄 모르타르를 주입한 후 지지못과 부착시키면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요. 또한 대나무와 참숯가루를 활용한 친환경 자재라는 점, 강화 유리와 숯가루 모르타르 도포로 인한 100% 불연재라는 점도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신개념 포뮬 데코 패널은 원하는 컨셉대로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일반 가정집은 물론 펜션, 카페 같은 상업 공간까지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마감재이며 새로운 신기술 공법입니다. 한편 이 업체는 데코 패널의 다양화를 위해 현재 EL과 결합한 제품도 연구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쉽게 시공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보장하는 신개념 데코 패널. 시간이 돈인 요즘 같은 때 건설 종사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김지은입니다.